오늘은 격리 43일째. 회사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월말은 항상 바빠서 꼭 회사에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늦게 도착했어요. 후딱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혼자 파일을 켰어요. 그리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턱살 진짜 너무 심하다. 회사에서 장갑이랑 마스크를 줬는데 마스크가 너무 작아서 진짜 너무 슬펐어요. 그래도 감사해하면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 노트에 하나하나 써보았어요.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집중이 잘 되고 또 환경도 좋아서 일의 효율성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월말은 항상 바빠요. 격리가 43일째 되니까 사실은 혼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회사 오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회사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 일도 끝내고 기분 좋게 퇴근했습니다. 내일도 올 거예요. 정부에서 5월 11일이 지나도 꼭 재택근무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라고 했지만 저는 아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꼭 올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타보는 지하철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또 장갑도 끼고 있어서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이제 프랑스 사람들도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한적한 전에 내렸어요. 그래서 파리를 걸어보았는데 진짜 너무 예뻤어요. 솔직히 파리를 걸으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 소중했는데 빨리 그 일상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